안녕하세요, 줄리엣입니다. 저희는 지금 꽈바로우 먹으러 이마트 가고 있어요. 아니, 나 꽈바로우가 아니고 그 뭐지? 탕수육. 왜냐면은 이사 오기 전에 샀던 유통기한 얼마 안 남은 감자 전분이 있어서 그걸 이제 빨리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늦은 시간에 장을 보러 나왔습니다. 장을 빙자한 야간 데이트. 왜냐고? 너는 지금 재택근무하잖아. 너는 근데 재택근무해서 뭐가 좋은데? 너랑 같이 있을까? 거짓말은 싫어. 진짜야. 근데 재택근무가 왜 좋냐고. 너랑 같이 있어서? 나도 재택근무하니까 너무 좋아. 너가 재택근무하니까 좋아. 왜냐고? 난 백수니까. 나 원래도 좋았어. 근데 이렇게 완전 터널같이 어두운 데서는 조명이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. 그지? 응. 잘 나와? 어, 잘 나와. 근데 눈 아파. 미안해. 저희 드디어 이마트에 왔습니다.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이제 장을 볼 겁니다. 이마트 주변에는 원래 먹을 게 많아. 왜냐면은 떡볶이 먹을까? 안 돼, 우리. 그래, 탕수육 먹어야 된다. 먹어야 되잖아. 탕수육이라니까. 탕수육. 우리는 약간 저렴이 탕수육을 원하기 때문에 등심 대신 뒷다리살을 살 겁니다. 물론 등심이 맛있긴 할 텐데 나의 싸구려 입맛에 그런 걸 구분할 수 없어. 난 나와. 당장 먹어. 여기 먹자. 이거? 그냥 먹어. 한 10개씩 안 사도 되겠어? 괜찮겠어? 근데 통조림을 찾고 있는데 통조림이 안 보여. 어쩌면 좋아? 무슨 통조림? 후르츠 칵테일. 아, 드디어 찾았어. 통조림. 찾겠다. 어디? 찾았다. 아, 여기 있다. 이거 후르츠 칵테일이야. 더 싼 거 없나? 드디어 장보기가 끝났습니다. 아, 이건 뺄 거야. 왜? 컵라면 안 사? 싫어. 알겠어. 해 먹을래. 그래. 쇼핑 끝! 집으로 출발! 출발! 연료가 없어서 못 가겠던데. 됐어? 어, 이제 된 것 같아. 이제 진짜 탕수육을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지금 저희가 저녁을 안 먹었는데 이게 저녁이 아니고 야식이 돼버렸어. 왜냐면 벌써 밤 9시야. 다리가 없는 관계로 미친 겁니다. 깜짝이야. 미친 게 있으니까요. 이 노래 이름은 이징주. 이중주.
이중주. 이중주. 이중주. 이중주. 아, 싫어. 좋으면서. 도착. 이제 집에 가서 탕수육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탕수육 만드는 걸 찍었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못 찍었어요.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. 앞다리살로 했는데 생각보다 촉촉하고 겉바속촉. 너무 맛있었어, 그치? 아무튼 이제 탕수육을 다 먹었으니 떡진 머리를 감으러 가보겠습니다. 이거 사진을 남겨놨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. 너무 엉망이야, 그치? 아, 들켰네. 오늘 즐거웠어? 행복했어.